뭐해 여기서? 아, 엄마 기다려요. 어디 가셨는지 종일 안 보이시네. 그래? 혹시 남자친구 생기셨나? 남자친구는 무슨, 우리 엄마 몰라요?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. 장모님 아직 젊으신데 계속 혼자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. 난 뭐 생각 안 해본 줄 알아. 그 얘기만 꺼내면 엄마가 질색을 하니까 그런 거지. 야, 이거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네. 장모님 시집 보내드리기.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 해봐요. 혼난다. 에이, 몰래 찾아보면 되지. 찾아보면 반드시 좋은 분이 있을 거야. 보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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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보배, 우리 보배 이제 어떻게 찾아요? 어? 이장님과 의논했는데 보내든가 보안으로 보내든가 해야지. 아이고 답답해. 그놈의 개만 안 터져 불었어도 나가 요런 눈치는 안 봐도 되는 것인지. 종구 아버지한테 테레비 사달라고 강짜를 부려봐. 하숙비 장부도 맞춰내야 하고 연속극도 봐야 하고. 아이고 인생 참 고단하다. 누가 그래도 그게 참말입니까? 버텅 말 좀 해 보이소. 어쩌면 고향 것을 봤나. 아이고 아니 아무리 지 인생이 소중한 기로서니 애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. 안 그러냐, 애미야? 아, 예. 아이고, 아니 자식을 낳았다고 애미 소리를 듣는 줄 알아? 응? 거두고 길러줘야 애미 소리를 듣는 거지. 아이고,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. 뭐.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보고 깨우치라 그런 뜻으로 다 연속극을 하는 거 아니냐. 저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. 아니 애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. 천벌을 받을 것들. 아이고 아이고 참. 아이고 저런 저런. 아니 한참 재미나는구만 왜 다들 일어나?